매너리즘 맞나 봐요. 매너리즘 뭐야? 매너리즘 뭐야? 뭔데? 매너리즘 뭔데? 그게? 몰라요. 안 좋은 것 같은데.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오늘 매너리즘이 뭐야? 매너리즘 뭐예요? 졸라 다 귀찮고 질림. 다 귀찮은데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미용실 가겠습니까? 그건 아니죠. 그럴 때 한 번 매너리즘 한 번씩 올 때 있잖아요. 현타 올 때 있죠. 저는 주기가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것 같아. 6개월에. 아니지. 난 6개월. 너는 이제 지났죠. 원래는 1, 2월 때로 오는데 너도. 나는 없어. 아 근데 나는 이제 주기가. 얘는 봄을 많이 타요. 맞아. 4월달 많이 힘들어. 4월달 5월달. 맞아요. 벚꽃 피면 뭐 짜증나. 벚꽃 다 떨어졌으면 좋겠어. 우리 작년에 놀러 갔잖아요. 아 그거 트랜신더 두 명과 함께하는 벚꽃 여행. 여행했잖아요. 하나 둘 셋. 그래. 나 빼고 두 명. 그래. 어 거기 갔는데 니 언니 알아보더라니까. 어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. 유튜브다 이러면서. 그리고 제가 사는 데가 또 웨딩 촬영을 많이 하잖아요. 또 벚꽃 피는 데. 어 웨딩 드레스 다 불태워. 어머. 어머 애들 숙소 너무 이쁘겠다. 벚꽃 피면. 아니 나는 커플인데 화 안 나죠. 외관상 보면 우리 커플은 어때요? 외관상으로 아 되게 보기 좋아요. 솔직히 제가 연애 시절 때부터 되게 많이 봐왔잖아요. 연애 시절, 동거 시절, 처음 동거할 때부터 이렇게 스펙타클한 걸 모두 한마디로 인생극장이라 그러면 영화의 한 편이라 그러면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봐온 사람으로서 되게 보기 좋고 솔직히 좀 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솔직히 저는 또 언니가 또 얘기해 또 방송에서 얘기도 했는데 제가 좀 몇 번 어머 감사합니다. 제가 또 언니한테 몇 번 얘기한 적도 있어요. 약간 솔직히 약간 촉이 와가지고 난 안 믿었어. 근데 언니가 얘 술 처먹었으면 죽고 죽고 잘하면서 난 안 믿었어. 아 진짜 안 믿은 거야. 근데 나는 그때 내가 그걸 딴 사람한테 들었는데 너무 술집에서 들었자. 너무 서러운 거야. 왜냐면은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언니랑 12년을 있다 보면은 이 언니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런 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나는 그 상대방하고 너무 친한데 일단은 이 언니 먼저 생각이 드는데 너무 막 안타까운 거야. 그게 막 그걸 남한테 들었다는 게 짜증나고. 근데 나만 울려고 있었어. 그 펑펑 울면서 뭐 얘기했는데 나한테 아우 얘 아니라면서 들어가라면서 울더라니까. 나만 울려고 있었던 거예요. 그거 또 한 번 또 얘기했잖아. 두 번 얘기했어. 하은이까지 얘기했어요.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절대 아니야. 채팅창 멈췄다. 됐다. 아니 그때 하은이도 얘기하고 유리도 따로 얘기하고 애도 다 얘기하는데 나한테 그 남자 사귀는 대로 아니라는 거예요. 그리고 경상도 남자 스타일들이 보면은 내가 12년 겪었는데 뭔가 불리한 쪽으로 몰아쓰던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절대 인정 안 하고 짜증부터 내. 근데 그거 알아? 내가 이번에 이런 걸 겪으면서 뭘 느꼈냐면 핸드폰에 잠금을 안 하다가 갑자기 잠금을 하면 그때 시작이에요. 맞아요. 나랑 2년 8개월만 살았던 그 남자도 그랬어요. 진짜 여성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. 잠금이 어느 순간 돼 있으면은 그냥 맞아. 그때부터는 의심해야 돼. 의심해야 정말. 돼요. 정말 의심해야 되고 그러고 이 남자는 혹시 자기가 자고 있을 때 그 여자 상대편 여자한테 카톡이나 문자가 와서 내가 볼까봐 무서워서 잠그는 거고 그 바람나는 상대편은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있는 걸 알고 다른 이제 그 여자분들은 이제 그 아내가 있는지 아는 그 상대 바람핀 년들은 일부러 그 시간에 문자를 하고 싶어 하고 카톡을 해요. 들키라고. 맞아. 못된 심리지.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나 남자들이 잔 거예요. 정말로. 나도 그랬었어. 안 잡고 있다가 어느 날
원래 확인을 안 하고 싶은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확인하고 싶은 거야 그냥. 나도 관심이 없었어. 관심이 없어. 정말 같이 살다 보면은 1년이 넘게 살다 보면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핸드폰이 패턴이 항상 풀려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관심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냥 보고 싶더라고. 그래갖고 띵 했는데 패턴 이게 다 돼 있는 거야. 어? 나는 그 패턴 열다가 나도 걸렸어 패턴 열다가. 아니 한번 어떤 일을 했냐면은 술이 망칼라가 되어왔는 거예요. 그래갖고 어느 순간 패턴이 잠겼길래 이거를 막 이랬는데 실패를 다 했어. 아무리 내가 이거 이제 우리 공통 그런 게 나 아무것도 안 돼. 씨발 이렇게 해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. 그래가지고 지문인식 있잖아요. 갤럭시는. 그래갖고 한 60초인가 했다 5분인가 걸렸나 보다. 그래가지고 딱 술이 딱 떼길래 아 술 이제 이게 풀리 이제 되길래 내가 술 떡에다가 자는 남자를 손을 탁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데 동이가 씨발 만지니까 막 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. 동이가 또 사람 만지는 거지 자는 사람 만지는 거지 싫어하거든. 그러고 들켜가고 내가 또 걸렸어. 난 이랬잖아 자본인데 이게 침대 옆에 우리가 머리맡에 핸드폰을 각자 두고 있는데 쓱 자더라고 그러고 쓱 그 남자도 술도 안 먹어 확 피는데 안 돼 그 남자 뭐 하냐 이랬죠. 근데 솔직히 뭐 하냐 그러면은 나도 잘못한 거지 의심을 했다는 게 잘못한 건데 좀 솔직히 당당하게 아니 핸드폰을 왜 잡아놨어? 좀 열어봐봐 그거 왜 이런 거야 나 배터리 없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었거든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하고 핸드폰 좀 열어봐봐 근데 끝까지 안 여는 거야 네 핸드폰 충전해서 하라면서 남의 핸드폰 갖고 그러냐면서 결국에는 바람이 났지 걔도 그리고 떠났지 동이 씨바람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어우 진짜 아 여기 얘는 병적으로 싫어해 자는 걸 만지는 거를 어 그러고 그때 아 그래 아, 내가 그래 쓰는 거 의심했으면 뭐 하겠노 아 귀찮다 하지 말자라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당한 거예요 진짜 무방비 상태로 그때 동의만 안 했으면 풀었겠지 이거를 그치 그래갖고 내가 알았겠지 알렸겠지 증거를 덜게 어. 동의도 그 수술을 해서 트랜센더가 된 강아지지만 태생은 남자 새끼라서 어쩔 수 없어요 씨발놈 새끼 아 정말 피곤하다 근데 잘 지냈으면 좋겠어 솔직히 난 솔직히 추자언니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솔직히 잘 지내다가 결혼하는 거 보고 싶어 웨딩드레스도 있고 웨딩드레스 입고? 웨딩드레스 입고 이렇게 되게 좀 야외 결혼식처럼 어.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보면 나는 근데 그거 야외 결혼식 별로 결혼을 안 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설레는 남자